지금은 탑스타가 된 스타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보이는 라디오 월드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를 담당한 안지송 기자고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올드잼 부스를 책임지고 있는 잼지기 한우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특별하죠. 영상 먼저 보는 걸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속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럼 빅뱅 오빠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빅뱅이란 게 원래 우주의 시작이란 뜻인데 저희 팀 이름이 빅뱅인 만큼 가요계에 조금이나마 붐을 일으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바람에서 빅뱅이라고 적게 됐습니다. 진짜 옛날이네요. 이거 완전 데뷔 초창기 때 같은데 데뷔하고 첫 스케줄이거든요. 공식 공식 첫 스케줄로 저희가 팬사인회를 여기서 열게 됐고 이렇게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인기 좀 실감 좀 하세요. 실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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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왔어요. 잘 실감이 나진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피부로 정말 느끼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섯 명 올 줄 아세요? 다섯 명 한 사람 한 명씩. 와, 정말 올드잼 자료실엔 없는 게 없네요. 빅뱅 팬들도 소장하지 못하고 있는 희귀 자료일 것 같은데요. 네, 이때가 2006년도인데요. 네. 이 빅뱅 데뷔 쇼케이스도 갖기 전에 빅뱅이 첫 이제 공식 일정, 첫 팬미팅하는 현장에 저희가 갔었죠. 이때 무려 2천여 명의 팬들이 몰려서 광화문 일대가 마비되는 이 분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올드잼의 주인공입니다. 아, 승리 씨겠네요. 뭐 역대급 연예계의 사건 사고를 쏟아가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진짜 아까 승희 씨 말하는 거 들었죠? 네. 그 정도로 팬이 소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빅뱅도. 우리 승희 씨가 이 영상을 본다면 초심을 다시 돌아볼게요. 다섯 명 올 줄 아세요? 다섯 명. 한 사람 한 명씩. 자칭 승치비로 불리기를 원했던 승리 씨. 그 탄생기를 한번 보았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승리 씨를 두고 벌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승리 씨는 뭐 대중들로부터 뭐 유죄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리 씨가 은퇴 선언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퇴출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어쩌다가 스타들의 스타라던 빅뱅이 또 승리가 이렇게 됐는지. 네, 사건은 문을 연 지 1년 만에 강남클럽 1번지 버닝썬 클럽을 배경으로 벌어졌는데요. 해당 클럽에서 지난해 11월 24일에 사실은 한 차례 이 사건이 벌어졌죠. 네. 이 폭행 사건이 마약으로 번지더니 성폭행, 경찰 유착까지, 성접대, 탈세 의혹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엔 또 억대 도박 이야기까지 불거지면서 연예계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여러분과 그런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닝썬 지분 실수를 받으십니까? 아직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입장 변함 없으세요? 대화방에서 경찰청 누구나 승치비의 시작은 어땠는지 빅뱅의 데뷔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그룹 빅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저희 빅뱅이란 팀은 우주의 대폭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팀인데요. 네. 말 그대로 가요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자 이런 뜻으로 지었고요, 이름은. 네. 그리고 각자 멤버 개개인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멤버 중에서 가장 여성 팬이 가장 많은 친구는 하나, 둘, 셋. 탑! 탑! 오, 정말? 정말 그래요? 뭐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뭐 어머나, 이 거만아 시끄럽지? 협력해서 안 일을 만드시네. 농담이고 정말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예, 앞으로 오늘 쇼케이스를 통해서 쇼케이스 이후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항상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항상 좋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빅뱅이었고요. 예, 오늘 이제 쇼케이스를 저희는 무사히 잘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빅뱅!
이런 풋풋한 영상을 보니 더 안타깝고 더 아까운 그룹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와, 진짜 데뷔 때부터 특급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풋풋한 모습도 있고 정말 이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2006년 가요계의 최고 기대주였죠. 이 이름 그대로 데뷔와 동시에 빅뱅의 시대를 열었었는데요. 네. 2006년 8월 29일 데뷔에서부터 3월 11일 승희 씨가 은퇴한 이 시점까지 이 사실상 빅뱅의 완전체는 우리는 이제 볼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승리 씨가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승리 씨 이렇게 승첩의 탄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네. 2006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때 YG 빅뱅 그룹을 결성하는 다큐멘터리로 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근데 그 마지막 오디션에서 사실 승희 씨가 탈락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승희 씨가 내가 빅뱅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굉장히 당차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자신감, 마지막에 뭐 이유가 없다. 나 무조건 열심히 잘해서 YG를 빛낼 것이다. 네. 네,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사태로 인해서 YG 주가 폭락했죠. YG 전체적으로 모든 스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엔 뭐 후회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빅뱅은 데뷔와 동시에 억대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화제를 모았다고요. 올드잼에서 그 현장을 또 함께하기까지 했다고. 그럼요. 신인이지만 굉장히 스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취재를 굉장히 많이 나갔고 빅뱅 관련 영상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때 이 토니안 씨가 하고 있는 네. 그 교복 모델로 발탁이 됐고 평소 원래 교복 CF를 한 번쯤 꼭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신세경 양이 조금 더 팬인 분 다섯 분 중에 신세경 씨도 네네 지용이 오빠 그렇고요 지용이 뭐 오빠 사인을 받는다면 네 막내 친구한테 승리 아 승리군한테 각자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교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 하나 둘 셋 어떤 점에서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보면 항상 해맑게 웃고 네. 항상 밝고 진짜요? 정직한 모습인데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항상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빅뱅 될 테니까요. 항상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빅뱅입니다. 승리 씨는 교복까지 입고 있어서 더 앳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또 신세경 씨의 올드잼도 강제 네. 방출됐어요. 나중에 신세경 씨 편은 따로 한번 근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시리즈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광고 촬영 현장인데요. 네, 스포츠 의류 촬영 현장인데요. 네. 같이 빅뱅 멤버 가운데 지대곤 씨하고 태양 씨가 수능을 보고 대학생이 되는. 아침에 제가 형들분이 엿을 좀. 예, 대선생님이 이렇게 엿을 또 멀리까지 나와서 저희 지용이와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그 덕에 아마 그래도 좀 잘 보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열심히 눈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잘 봤으면 합니다. 잘 나왔으면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부터 이제 음악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 번째 싱글에 수록된 곡들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수록된 곡 중에는 Goodbye Baby라는 곡과 Forever With라는 곡으로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연습 중입니다. 이번 주에 첫방이니까요. 승희 씨가 다른 멤버들하고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그렇게 사업에 몰두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난 항상 네. 빅뱅에서도 인지도나 얼굴이나 춤이나 노래나 또 예능에서도 네. 항상 뒷전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네. 생존 능력이 발동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한 승치비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20대 후반에 사업적으로 또 솔로 가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할 때 그때였던 거죠? 네, 지금은 뭐 논란이 된 그 6억화 해외에서 한 파티 알고 계시죠? 네, 알죠. 그 필리핀의 팔라완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유흥업소 여성들까지 동원됐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그분들의 뭐 비행기표 반값 뭐 다 해주고 네. 했다고 하죠. 승희씨가 네. 그 언젠가 섬에서 이 생일 파티한 것이 와전에서 네. 자기가 승집이란 변명을 갖게 됐다라고 이거를 인터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당시 네. 그 파티하던 사진 뭔가 진짜 승치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승희 씨가 이렇게 위에 있고
보리산 밑에 있고 막 이렇게 막 와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때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 그리고 그 별명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사실은 그 파티가 2년 전에 뭐 생일 파티였다고 했지만 네. 이게 사실은 버닝썬의 뭐 결의 대회? 버닝썬 문을 열기 전에 모여서 한 결의 대회였다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잖아요. 2007년 빅뱅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거짓말 오늘 올드잼의 주제가인 것 같은데요. 이때 쇼케이스 때 Always 항상 이란 타이틀로 항상 사랑받는 그룹이 되겠다라고 빅뱅이 각오를 좀 밝혔었는데 네. 이제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이 그룹 빅뱅의 초창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저는 오늘 올드잼을 발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를 맡고 있는 지드래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뱅의 승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 주셔서 정말 되게 기쁘고요. 저희가 굉장히 설레고 또 두 번째 쇼케이스다 보니까 되게 잘해야지라는 생각에 되게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치비 승리씨의 몰락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계속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나 피해자와 제보자들의 주장만 따른다면 승리씨는 탈세와 성상납, 네, 또 성폭행, 마약 투약, 경찰 유착 관계 이 모든 것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경찰 그리고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마무리 멘트 하나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심을 잃지 말자. 모든 스타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Let's go back to the basics. 올드잼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들의 뒷이야기가 더욱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